주행 중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에 대해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기자. BMW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의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BMW 차량에 대해 소비자 집단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다른 변호사는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각 500만 원을 먼저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하고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리콜이 이루어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주들은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내용은 내시경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인데 추가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주들은 이딴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줄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배상 책임 근거로는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시됐습니다.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화재 사고가 났고 디젤 차량인 만큼 EGR 부품을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했지만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BMW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여 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320D와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에 달합니다. 리콜이 발표됐지만 대상 차종이 10만 대가 넘어 부품 교체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리콜 조치 발표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